이건 일체형 반죽의 조상님격인 LF-505입니다. 2000년도 초반에 출시되어 곡 업그레이드와 본사 AS가 끝난 지도 한참 되었지만 아직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이 제품은 액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입고되었는데요. 화면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액정 변성, 내부에 리퀴드가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원을 켜보면 비록 너덜너덜해진 액정이지만 뭔가 화면이 희미하게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그럼 본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금부터 액정을 교체해 보도록 할게요. 엘프505에 사용된 액정은 10.4인치 LM64C352. 이건 제가 오래된 ATM 기계에서 적출해서 보관 중인 패널인데 이제야 써먹게 되었네요. 알리에서 모델명으로 검색해보니 판매 금액이 무려 34만 8천원. 20년 전 이 액정 중고 가격이 3만원 정도 했으니 거의 10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런 특수 목적의 장비나 산업용 모니터에 들어간 경우 꼭 필요하다면 비싸더라도 사야겠죠. 지금 전면 액정 가이드를 제거하니 좌우측으로 보드가 하나씩 보이는데요. 왼쪽은 액정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노브 보드와 오른쪽에는 백라이트의 전원을 공급해주는 인버터가 보입니다. 지금 LCD 사방으로 꼽혀있는 나사를 풀어준 후 액정을 꺼냈고요. 이제 ATM 기계에서 적출한 패널로 교체해줄게요. 네, 다행히 화면이 잘 들어왔습니다. 지금 음악을 재생해보니 사운드도 아주 좋고 나름 운치도 있는 것 같네요. 혹시 폐기용 ATM 기계를 취급하시는 사장님들 계시다면 장비에 사용된 액정이 매우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